어? 이쪽이야! 응? 어? 아, 여기가 아니잖아! 아, 돌아가자. 응? 역시 이쪽이었어! 가자! 응? 아, 또 막다른 곳이야! 대체 출구를 어디 있는 거야! 영영 만점 천하의 별미 그 이름하여 메롱 열매 수프라네. 응? 뭐지?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나는데? 아, 이 냄새는 오공의 냄새 같은데? 참, 대마왕과 싸워 세계를 구했던 손오공을 치아 감옥에 가두려니 옥황상제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 모르겠다. 잘못 들었나 보군. 냄새가 더 강하게 나는데 어느 쪽이지? 내보내줘. 누구지? 여기다. 역시 선호공. 돈돈이구나. 응, 돈돈이야 선호공. 야, 반갑다 돈돈. 돈돈도 반가워. 오라? 근데 왜 여기 갇혀있는 거야? 아, 저기 돈돈, 나 여기서 내보내줘. 난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어? 알았어. 어디 보자. 어라? 돈돈은 이거 알아. 이건 자물쇠야. 우와! 아, 살 것 같다. 고마워 돈돈. 정말 답답했다고. 근데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야, 돈돈? 모르는데? 모른다니? 돈돈은 오공의 냄새만 맡고 찾아온 거거든. 어떤 길로 왔는지 몰라. 이쪽이야! 응? 어? 아, 여기가 아니잖아. 돌아가자. 응? 역시 이쪽이었어. 가자. 응? 아, 또 막다른 곳이야. 대체 출구를 어디 있는 거야? 어떡하지 오공? 치, 왜 날 지키는 경비병이 없나 했더니 미로로 만들어졌구나. 응, 돈돈도 할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어. 절대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미로가 섬의 지하에 있다고. 뭐 절대로 못 나가? 아, 그럼 안 되는데. 걱정 마, 손오공. 돈돈이 어떻게든 해볼게. 오공, 어디 다친 거야? 그, 별거 아니야. 아찔한 녀석이랑 싸우다가 조금. 손오공, 그 아찔한 사람 마족이야? 어, 마족? 아닌데? 전계의 대장군이라던걸. 이상하네. 여기서 나는 냄새는 마족의 냄새야. 그것도 엄청 독해. 뭐라고? 말로만 듣던 대마왕이 아마 이 정도 냄새를 풍길까? 어떻게 된 일이지? 막다른 곳인가? 여기도 틀렸어. 야 이거! 도와줘! 반응이 없어. 배고파. 큰일이네. 배고파 손오공? 이럴 때 돈돈의 메롱 열매 수프를 먹으면 힘이 날 텐데. 응? 그 이름하여 메롱 열매 수프라네. 그래, 돈돈이 끓이고 있던 메롱 열매 수프. 그 냄새를 쫓아가면 될 거야. 어? 저쪽이야. 길이다! 대단해, 돈돈! 자, 다음은 어디냐? 저쪽이야!
자. 설마. 야! 아하! 드디어 나왔다. 마깃감이 제 발로 걸어 나왔구나. 어? 뭐야, 넌? 응?